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의 배두환 엄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프랑스에서 벗어나서 이탈리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와인으로 유명한 건 다들 잘 아실 텐데 이탈리아도 역사적으로 늘 프랑스와 쌍벽을 이루면서 지금도 세계 최고의 와인을 생산해온 경력이 있죠? 네. 프랑스가 항상 1, 2위를 다투는 와인 생산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는 국가를 이루는 20개 주 각자가 고유 품종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몇몇 고유 품종들은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오로지 그 지역에서만 재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탈리아 와인을 이해하려면 각 지역의 특징과 그곳에서 재배되는 토착 품종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어려운 동시에 굉장히 흥미로운 와인 생산국이에요. 그런데 이탈리아가 토착 포도 품종의 천국이 된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이탈리아 반도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세력들의 각축장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들 모두가 뛰어난 포도 재배자이자 와인 생산자였죠. 그래서 이 이탈리아 반도를 거쳐간 이들이 재배했던 여러 가지 토착 품종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토착화가 되었고 와인의 천국이라 불리는 지금의 이탈리아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럼 이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이탈리아가 왜 포도 재배가 성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탈리아가 따뜻하고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다소 따뜻하고 비가 내려요. 여름은 덥고 건조합니다. 바로 포도가 딱 좋아하는 이상적인 환경이죠. 네, 이 안에서 다채로운 포도 품종들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탈리아는 장화처럼 좁고 긴 지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두 개의 거대한 섬이 존재합니다. 내륙은 험준한 산맥, 넓은 평야, 호수와 강, 때때로 빙하까지 다채로운 지형적 환경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곳이거든요. 네. 최북단에는 알프스에서 그리고 반도 남단으로 내려올수록 점차 달라지는 기후 특성을 자랑하는 이탈리아가 가히 포도 재배의 천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네. 이탈리아 전국이 포도 재배지이자 와인 생산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어느 곳으로 와인 여행을 떠나야 할까요?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곳은 딱 세 곳입니다. 피에몬테, 토스카나, 그리고 베네토. 네. 이 세 개주를 와인 여행지로 더욱 추천하는 이유는 세 곳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뛰어난 와인들을 다수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다른 주에 비해서 와이너리마다 방문자들을 위한 투어 상품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세 곳은 미식과 관광까지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함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릴 이탈리아 와인 산지는 어딜까요? 여행지. 네. 첫 번째는 피에몬테주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피에몬테를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 산지로 꼽는데 이견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이곳의 특산 와인인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사실 두 개는 마을 이름이기도 하면서 와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명품 와인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가지 와인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두 와인이 피에몬테 전체 와인 생산량의 겨우 3%밖에 안 된다는 점이에요. 네, 피에몬테는 이탈리아 대부분의 와인 산지가 그러했듯이 초기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영향 아래서 와인 문화가 꽃피운 곳이에요. 네.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피에몬테가 프랑스랑 좀 인접해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요. 특히 피에몬테는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했던 와인 여행지였던 부르고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피에몬테도 단일 품종, 그러니까 한 가지 품종만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즉 블렌딩 와인이 많이 없는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에몬테는 왼쪽에는 알프 산맥, 남쪽에는 이탈리아의 아펜니노 산맥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흰눈 덮인 알프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에몬테라는 이름의 어원이 Foot of the Mountain, 즉 산기슭이 된 것도 이와 같은 자연 환경에서 비롯되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들 때문에 이제 피에몬테 내륙, 특히 이제 와인 산지가 좀 몰려 있는 곳들이 남부 지역에 있거든요. 네. 이 남부는 종종 안개가 되게 자욱한 그런 독특한 환경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에몬테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적포도 품종인 네비올로가 천천히 익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에몬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품종은 적포도 품종인 네비올로입니다. 네, 네비올로는 10월 중순 혹은 11월 초에 수확하는 만생종입니다. 만생종이라고 하면 수확을 늦게 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포도 자체가 늦게 익다 보면은 햇빛으로 받는 그런 영향도 있고 뭐 산도도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탄닌,
그러니까 탄닌이 무엇인가 하면은 와인에 이제 입에 들어왔을 때 조금 떨떠름한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폴리페놀의 성분 중 하나인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장기 숙성용 와인으로 만들 수 있는 즉 고급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비올로 자체가 탄닌과 산도가 좀 많은 편이어서 좋은 와인, 고급 와인을 만들기 좋다. 결국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인 저희가 설명드릴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의 원료가 되는 품종이다라는 거죠. 바롤로는 이탈리아 법 규정상 와인을 만들 때 반드시 오크통과 병에서 총 3년간 숙성을 시킨 후 출시해야 되는 장기 숙성 와인입니다. 만약 바롤로 리제르바라는 말이 붙으면 리제르바는 이제 숙성된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총 5년을 숙성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에 수확한 2012년산 바롤로 와인은 우리가 맛보려면 최소한 2015년은 돼야 된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바롤로에서 리제르바가 붙는다면 2017년은 돼야겠죠.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바레스코, 또 하나의 와인 마을이죠. 바르바레스코는 통상 1년 정도는 바롤로보다는 덜 숙성을 거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결국 피에몬테로 와인 여행을 간다. 이 말은 곧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라는 와인을 맛보겠다는 의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와인들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들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와인과 잘 어울리는 피에몬테 특산 음식을 맛보는 것. 이게 이제 피에몬테 와인 여행의 모든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와인을 생산하는, 바롤로 와인을 생산하는 바롤로 마을로 바로 가야죠. 그리고 바르바레스코 와인을 생산하는 바르바레스코 마을로 바로 가시는 겁니다. 공식적인 와인 생산 지역이기도 하면서 와인 마을이고 와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그냥 와인 이름 하나를 쭉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 마을에 도착했다면 마을 중앙에 있는 시음실을 찾아가세요. 마을 회관처럼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시음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적은 돈으로 그 지역의 와인들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가 있고요. 마을을 돌아보는 데는 좀 빠른 걸음이면 30분, 아주 넉넉하게는 1시간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작고 예쁜 중세 마을들이에요. 저희도 두 마을을 여행할 때 계속해서 몇 걸음 후에 테스팅룸을 들어갔다가 와인샵을 구경했다가 그러니까는 마을은 굉장히 작은데 한 10m 이내에 계속 들어가고 싶은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좀 네. 특별한 곳이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당장이라도 피에몬테를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저희는 그곳에서 맛본 음식들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사실 와인도 와인이지만 이탈리아라고 하면 미식이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네. 이탈리아 미식의 중심에는 모두들 떠오르는 게 바로 토마토 소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에몬테는 다릅니다. 피에몬테는 지리적으로도 프랑스와 가까웠고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귀족 문화가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프랑스 귀족적인 문화들이 있습니다. 미식 문화도 똑같아요. 이탈리아에서는 리조또, 뭐 뇨끼, 파스타 등이 굉장히 유명하다면 피에몬테는 비슷한 듯하지만 하나의 포인트들이 다른 음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파스타 종류 중에 하나인 따야리니 대표적입니다. 이 따야리니는 명칭 자체가 이제 원산지인 피에몬테 주의 랑게 지방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계란 노른자가 좀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식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따야린 파스타 면에 피에몬테의 또 다른 명품 식재료인 트러플, 즉 송로버섯이 환상적인 궁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트러플 지금 뭐 한국에서도 너무 열풍이지 않나요? 옛날부터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타르투피라고 하는데요. 트러플은 떡갈나무 숲의 땅 속에 자라기 때문에 돼지나 개처럼 후각에 발달한 동물을 활용해서 직접 채취하는 게 특징입니다. 트러플은 이제 좀 다른 버섯과 다르게 독특한 향기가 좀 있고요. 맛도 있기 네.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부터 유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블랙 트러플을, 이탈리아에서는 화이트 트러플을 최고급으로 이제 치고 있는데요. 트러플은 구하기 어려운 만큼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별칭이 땅속의 다이아몬드입니다. 500원짜리 동전만한 화이트 트러플을 현지에서 구한다면은 이건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100원짜리 동전만한 화이트 트러플도 한 10만 원 선은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에서 레스토랑에서 트러플 슬라이스해서 막 주잖아요. 향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탈리아에서 한국 넘어오면서 다 마르고 날아간 상태라 현지에 가서 먹는 것과는 그 향의 차이가 한 10배 정도가 아니라 한 20, 30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와이너리 추천을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럼요. 네. 좀 더 특별하게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의 와인들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각각의 마을에 위치한 와이너리를 들려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우선 바롤로 마을에는 보로고뇨 와이너리를 추천드려요. 이게 마을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바롤로 마을에 온다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위치죠. 네. 네. 누구나 좀 편하게 들려서 와인 시음도 할 수 있고 투어도 할 수 있고요. 너무너무 멋있죠. 네. 네. 사실 저희가 여기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저희도 이제 지나가다 들려서 와인 테이스팅을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가 되게 늦은 저녁이었어요. 6시 맞아요. 정도였는데 당연히 투어나 이제 그런 시음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장분께서 흔쾌히 맞아요. 네, 테이스팅 준비도 해주시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그것도. 네. 네.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르바레스코에서도 하나 추천을 해드려야죠. 네. 바로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보파라는 와이너리예요. 이 보파는 와이너리이면서 와인바라고 해야 될까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정말 부담 없이 그냥 가도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자유여행을 몸소 실천하던 우리 부부도 진짜 예약 없이 끌리듯이 방문했었고요. 와인 한 잔 주문해서 이탈리아의 전통 햄인 살라미와 함께 이곳의 테라스에서 이렇게 한 잔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날 테라스에서 본 그 바르바레스코 마을의 잔뜩 낀 안개와 노을 그리고 와인의 맛 모든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가장 추천하는 와인 여행지를 소개해드렸으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이탈리아 추천 와인 여행지인 토스카나를 들고 다음에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